우와, 오, 두 마리. 아, 펄치 펼쳤다. 안녕하세요, 어색트레일러 어시입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 운전하시다가 저런 거 많이 봤을 텐데요. 보통은 저기에 야생동물이 지나가고 있어요 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여기 맞나요? 저도 고속도로 많이 다니니까 저런 거 평소에 많이 보는데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야생동물이 지나갈까? 아, 이걸 유튜브 갈까? 그래서 이 문구가 사실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유추풍령 생태통로에 왔습니다. 저런 거를 생태통로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아, 안녕하세요. 아, 박사님 안녕하세요. 그, 오늘 오로지 촬영 때문에? 아니요, 다른 조사 때문에 왔다가. 아, 왔다가? 세금사로... 자, 부담 없이 그러면 네, 따라다니겠습니다. 네. 오케이. 여기가 생태통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경부선 철도랑 지방도를 횡단하는 육계형 생태통로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숲에서 나와서 생태통로를 건너서 다시 반대편 숲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구조물이에요. 그냥 육교라고 하기에는 뭐가 설치된 게 되게 많네요. 이게 아무래도 동물들 이동을 도와주는 게 주 목적이다 보니까 돌무더기나 나무더미 같은 것 자연스럽게 꾸미는 것이 생태통로 만들 때 필요해요. 동물원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뭐 행동 풍부화까지는 아니라서 그냥 예, 동물들이 다양하게 그냥 이용할 수 있게 꾸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여기는 이제 파이프를 묻어놓은 건데요. 사기라든가 뭐 너구리라든가 족제비 이런 애들이 여기서 숨어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폐목들 쭉 연결됐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설치류나 작은 동물들이 예, 이걸 따라서 이동할 수 있고 여기서 은신처로 삼을 수 있고 이렇게 울릉동에도 이제 만들어주면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가 되는 거죠. 진짜 구간별로 이렇게 약간 서식지 유형들을 나눠놨네요. 작은 새들을 위한 곳, 네, 곤충을 위한 곳, 해방된 곳도 있고 네, 감목이 우거진 곳도 있고 어쨌든 좀 더 다양한 동물들이 유인이 되고 잘 이용할 수 있게 되도록 꾸며주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되게 마음에 드네요, 진짜로. 여기는 또 많이 안 찍혀. 390장부터 안 찍혔네요, 여기. 아, 뭐가 찍혔는지 바로 나오나? 아니, 아니요. 몇 장 찍혔는지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내 거 괜찮으려나 모르겠다. 찍겠다. 아, 이 미리 보기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네. 이렇게 냄새 맡고 지나가야지. 저기는 탁 트인 곳이고 여기는 되게 으슥한 곳. 이 둘의 비교를 보고 싶어가지고 한 대는 여기다 설치할 거고. 일단 저도 제 거 다 끝나신 거죠?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 거 수거해야겠네. 아, 좀 시키겠네요. 117개 정도? 고라니. 이거 눈빛 아닌가? 진짜 고라니가 많이 지나가요. 하고 사기나 담비 이런 거 좀 보일까 했는데. 가능성 없을까요? 아, 당연히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와야 된다고. 아, 1년 동안 하면 한 몇 번 정도 보여요? 1년 내내? 두 번? 아니요, 한 서너 번 정도. 서너 번 정도? 응. 근데 고라니 낮에도 지나가네요. 미쳤나? 두 마리인데? 여기 몇 대째 많이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은쌤이 새로 깔았기 때문에 이 카메라 구조물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멧돼지가 되게 예민하다면서. 냄새가 막 고소한 거지. 워낙 뭐 후하기 좋으니까. 얘들은 그런 구조물 하나하나 다 확인하는데 이게 이제 카메라 새로 설치돼가지고 네. 기기를 좀 세게 하는 것 같아. 와, 진짜 멋있네요. 크고. 네, 크고 멋있고. 진짜 멋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이 멧돼지는 맹수거든요. 계속 쳐다보네요, 카메라. 다음 카메라. 아, 모서리에다가 설치한 거네요. 오케이. 아, 근데 여기도 풀... 와, 메토끼예요? 저기 그게 귀색 귀쪽에 귀 끝에 까만색 저것도 아, 메토끼의 가장 큰 특징이고. 네. 우와, 이제 아, 확실히 얘네가 벽면 따라 많이. 오, 두 마리. 확실히 벽면 따라 좀 움직이나 봐요. 아, 펄치 펄쳤다. 냄새가 들어온다. 건강하다. 건강한 거야? 아, 그러네. 이상하고 개선충도 없고. 보기 좋네요, 진짜. 뭐지? 토끼? 와, 어? 이게 참... 토끼 많이 안 보인다 하지 않았어? 예, 네, 안 봐요. 카메라 비비인데요? 너무 가까이 못 봤다. 뭐, 어디 쌌나?
재밌다. 어? 어? 아, 따, 고양이? 따, 따, 따. 고양이? 고양이다. 아, 삭은 언제쯤? 아, 저렇게 지나가는구나. 고양이들. 이거 다른 고양이다. 벽 타고 가네. 고양이 넘어가고. 아, 이런 새끼들. 안녕. 아, 네. 귀엽다. 오, 오, 오. 이게 진짜 너무 선명하다. 오소리 촬영이 처음이에요. 처음 찍어봐. 진짜 이쁘다. 오소리도 되게 귀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울잠 들어가기 직전인데 이제 좀 겨울 좀 들어갔겠지. 아, 지금 겨울잠 자기 직전이라 지금 네. 털이 약간 좀 털컵? 살이 좀 찐상들. 많이 먹고 들어가야 되니까. 와, 귀엽다. 귀엽다, 우리. 두 마리. 아까 그 한쌍 똑같은 애들. 이거는 먹이 찾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먹죠? 안 가려 다 먹으니까 그냥 유기체들은 웬만하면 다 먹으니까 똥 보면 이제 물티슈 같은 것도 막 똥 그대로 나오지만. 어? 어? 이게 노릇? 노릇? 지금 몇 달이지? 벌써 자라? 뿌리 벌써 자란다고? 이게 12월 19일. 와, 빨리 떨어지고 빨리 나온 것 같네, 뿌리. 아, 이게 뿌리 새로 자라는 거지? 네, 뿌리 새로 자란 거야. 매년 자라고 떨어지거든요, 1년에. 내가 볼 때 시즌이 좀 빠른 것 같아, 다른 애들보다. 아하, 이걸로 끝이네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경기하는 거예요. 처음 카메라 깔았기 때문에. 아, 뭔가 평소 안 보이던 게 생겼음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다 구분하나? 우리 카메라는 이렇게 안 해. 어, 호기심도 많은데? 겁도 많은데? 어, 노르다. 어, 얘가 노르요? 아, 약간 각진 엉덩이. 네. 약간 각진 엉덩이. 노르 엉덩이, 그리고 하얗게. 털이 있고. 얘는 둥그란 엉덩이, 거부라니. 네. 우와, 귀엽다. 아, 이거 생태 통로 너무 잘 활용하는데? 이런 모습 보면 되게 뿌듯할 것 같아. 원래 동물도 각자의 서식지를 연결하는 지향하는 길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길이 있고, 각각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충돌하는 게 일단 비극의 시작인데, 우리는 어쨌든 도로를 통해서 많은 편의를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 편의를 위해서 희생된 동물에게 최소한의 그나마 이동로를 만들어주는 게 생태통로 만드는 역할이에요. 생태통로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언론이나 이제 대중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뭐 세금 낭비다, 무용지물이다. 물론 이게 사람 먹고 살기도 했는데 동물을 위해서 몇십억 쓰는 게 용납이 되냐 하실 텐데,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원인 제공장의 사람이 최소한의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걸 칼로 이제 상처를 내고 반창고 하나 붙여주는 격인 거예요. 이게 보다 확대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이런 사회적 합의랑 공감대가 좀 더 형성이 되면 좋겠어요.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존의 우리 토목 건축 기술이 대부분은 자연을 약간 훼손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생태통로는 그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기술로 서식지를 연결하는, 그래서 미래에는 우리의 인간의 기술력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주안점을 두면 어떨까 생각합니다.